여행하기 좋은 날 몽울령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강원도 양양에 있는 낙산사에 왔습니다. 이쪽 낙산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사찰이지만은 좀 아픔이 있는 사찰이죠. 워낙 화재도 많이 났고 유교 때라든지 2005년 식목일에 화재로 인해서 많이 소실된 사찰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복원을 끝냈고요. 네, 그런 만큼 옛날 원형의 모습을 많이 가까워진 모습을 볼 수 있긴 합니다. 예, 여기 올 때 제일 특이한 점은 오봉산 낙산사라고 해서 그 일지문을 지나고 나서는 요러한 홍해문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 이 홍해문은 세조 때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에 강원도의 26개 고을에서 돌을 얻어서 요러한 다리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런 의미로 해서 그 성문 그 안가 밖에 총 26개의 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홍해문을 지나서 이러한 길을 걷고 나면은 바로 이런 본전이 원통보전에 오는데요. 원통보전 같은 경우는 관세음 보살을 모시는 주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소이고요. 뭐 이렇게 홍해문을 지나고 나서는 사천왕문이 있어요. 사천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 있는 그 고대 신은이 불교에 수용돼서 불교를 지키는 수호신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좌우로 해서 뭐 지국천왕이라든지 강목천왕, 뭐 담운천왕, 그리고 뭐 중장천왕 같은 이러한 사천왕을 지키는 수호신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여기서는 이제 범종각이 보이는데요. 범종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1층 범종누가 보이는데요. 범종누의 경우는 그 2층으로 된 누각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도 다른 곳 사찰과 마찬가지로 뭐 벚고라든지 범종이라든지 그리고 모고, 운판 그러한 것들을 각각의 위치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곳 울림판들이 있는 편이고요. 이곳에서 이제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보물로 지정됐던 범종 같은 경우가 소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거를 다시 이렇게 복원해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때의 그 보물로 지정된 것은 어쩔 수 없이 못 지켜낸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재 당시에 이왕 화재가 난 김에 요 비닐루라고 하는 것도 복원을 시켰다고 합니다. 비닐루라는 것은 해를 맞이하는 누각이라는 장소로서 예전에 이 건물 같은 경우가 유교 시절에는 소실이 되어서 없어졌던 것을 이번 2005년 화재 때 다시 한번 그곳에서 이제 옛날 자료를 찾아서 이게 복원한 장소라고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참 재밌는 모양이 있어요. 이 지붕 양식 팔짝 지붕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직으로 이 지붕이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요 반대편에서는 수직이 모양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제 지붕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팔짝 지붕과 맞배 지붕 양식으로 해서 각각 다른 모양의 무늬가 있는 지붕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비닐로 지나게 된 다음에는 이제 원통보전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현재 원통보전을 가고 있는데요. 원통보전의 경우가 아쉽게도 이제 소실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실 전문에는 보다는 조금 더 크게 지어졌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역사 고증을 정확하게 위해서 땅을 파보니까 그 밑에서 그 크기로 나오는 돌판을 보고서 그대로 지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32평이라고 해요. 32평 크기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32 응신불, 관세보살의 32 응신불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하고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원통보전이 되겠고요. 이곳에는 보물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이런 7층 서탑이 있는데 이곳은 다행히도 지켜냈다고 하죠. 이쪽이 불이 났을 화재 당시에 소실이 될 뻔했는데 이곳에 원통보전을 없애더라도
없애 그 불을 뿌리 물을 뿌리지 말랐다고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 돌탑을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 하고, 다행히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돌탑은 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안에는 제가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건칠 관세음 보살 자상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 목심에다가 그 위에다가 천 그리고 종이를 덧대서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얼굴을 만든 모습으로 인해서 보물로 불려지는 모습이고요. 그런 것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특이한 부분은 요란 단장 같은 경우도 많이 특이한 양식이라 하더라고요. 예, 요란 단장 같은 경우가 그 낙산사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수 있게끔 볼 수 있는 담벼락이 하고요. 보시면 다른 데와는 다르리 가운데 기아가 있고 또 대리석도 있고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찰이기도 합니다. 아, 낙산사 같은 경우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찰이죠. 사고권 사고가 많았던 사찰인데 그래도 최대한 많이 예전의 모습을 찾으면서 복원이 되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차후에는 이 사찰이 아무 일도 없고 오래오래 아주 남아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낙산사의 날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